자,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 이렇게 건방지게 선글라스를 쓰고 영상 촬영합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아톤 글럽 앤 하이리무진 3대가 동시에 출고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요즘 아톤 글럽 앤 하이리무진 출고 차량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선주문 차량들 이미 나와 있고 현재 계약 주신 분들 많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까지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출고 차량 영상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맨 우측에 있는 차량 영상 비추겠습니다. 자, 아마도 생소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이루프의 일체형 어닝 다는 최초일 것 같습니다. 아톤 글럽 앤 하이리무진 불법이냐 합법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합법입니다. 왜냐, 제작자에서 옵션 선택으로 어닝 브라켓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는데 절대로 불법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이드 어닝 일체형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어닝 손쉽게 펼칠 수가 있고요, 어닝 월드 칠 수가 있고, 그리고 황제 차박과 곁들이면 너무너무 환상적인 이 시대에 맞는 차박 캠핑 용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본 차량은 인천지사로 올라가서 마무리 작업을 할 겁니다. 아마도 황제 차박 모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모터마루 더벤 유튜브 채널도 한 번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에 어닝 장착한 거 보여드렸고, 현재 아무것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죠. 자, 다음에 옆에 차량. 자, 아트원에서 또 출고되는 차량인데 늘 강조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이루프 외관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자, 앞쪽이 이렇게 날렵하죠. 당연히 후석에 있는 보조 제동 등도 디자인이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본 차량 역시 기본 작업 현재 선팅도 안 돼 있고 사이드 스텝 바디킷 전혀 안 된 상태로 출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죠. 손님이 원하시니까. 그죠? 자, 본 차량 뭐 했는지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죠. 자, 본 차량은 당연히 ABP 컬러고요. 자, 이쪽으로 천천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유리막 코팅도 안 된 차네. 자, 본 차량 1열조 비춰봤습니다. 이렇게 스탑앤고 버튼이 있는 거 봐서 본 차량은 9인승 디젤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네요. 아톤 글럽 앤 하이리무진 새들 브라운이 거의 아마 한 80% 되는 것 같죠, 신피리님? 90%. 왜 새들 브라운을 좋아할지. 코튼 베이지도 예쁜데. 어쨌든 아트원에서는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전부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목 쿠션. 즉, 리무진 시트는 하지 않았고, 새들 브라운의 똑같은 컬러의 목 쿠션. 아트원에서 50만 개 이상 판매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매를 했는데, 카니발에는 거의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 정글 매트를 했네? 네, 바닥 쪽엔 당연히 베이스로 컬팅. 그죠? 정글 매트를 하는, 아마 시골에서 사시는 분인가? 하여튼 라인 매트하고 또 다른 정글 매트를 선호하면 반영합니다. 당연히. 자, 2열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열쪽 현재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평탄화 되어 있고, 그리고 2열, 3열 통로석까지 이어지는 요트 바닥. 정말이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사실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을 하고 있고, 본 차량은 2223, 즉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했고 2열까지 목쿠션만 장착됐고 허니콤 블라인드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다음 차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차량 이렇게 해서 썬팅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썬팅을 할 수도 있고요. 역시 사이드 스텝 하고 안 하고 당연히 선택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목쿠션과 요트 바닥만 딱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대로 해서 선팅만 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는 다양합니다만은 최소의 비용으로 튜닝 없이 하이루프만, 하이리무진만 가져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아트원에서는 럭셔리 호화 7,000, 8,000, 9,000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차량이죠. 세 번째 차량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다시 외장 쪽은 당연하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본 차량 외장 쪽에 사이드 스텝 그리고 썬팅은 솔라가드가 되어 있는데 역시 1열 쪽도 열어보겠습니다. 무슨 컬러? 새들 브라운. 아니지, 새들. 자, 본 차량도 역시 새들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목 쿠션, 그리고 핸들은 순정이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 이게 무슨 색깔이라? 초코 브라운? 아니, 체크 브라운. 체크 브라운.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1열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죠. 외장과 더불어. 자, 중요한 것은 2열이죠. 2열부터가 사용자 용도가 다 다릅니다. 자, 2열 쪽 한번 비춰주시죠. 바닥 쪽에는 이렇게 평탄함이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자, 이렇게 그 요트 바닥은 컬러 세 가지. 그레이, 다크 브라운. 그렇죠. 세 개의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본 차량 보시는 것처럼 스위블링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회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뒤보기를 할 수 있는 스위블링 회전 시트. 아트원에서 개발한 회전 시트는 가장 중요한 건 높이가 순정 시트와 동일하다. 그리고 하나의 레바, 이쪽 레바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하나의 레바로 전, 후, 그 다음에 좌우 이동이 가능한 것이 아트원의 특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왜 회전 시트를 했을까? 이 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하드, 그리고 이렇게 커튼. 네. 자, 이렇게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전동 침대 시트와 잘 맞기 때문에 하는데, 본 차량은 전동 침대 시트가 아닌 그대로 3열 독립 시트를 사용하고 회전 시트를 했네요. 이렇게 3열도 와, 회전 시트를 하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이렇게 발을 딱 올리고 편안하게, 이거 담으면 안 되지, 손님 차이기 때문에. 발을 올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자, 뭘 할 거예요? 제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QHD 아트원의 자랑이죠.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장거리 운전 시에도 이런 모드면은 뭐 의전용, 뭐 후아 럭셔리 뭐 몇백만 원짜리 하는 의전용 시트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대림씨? 진짜 진짜, 올리면 안 되지. 발 올리면은. 자, 아트원에, 그리고 천정 쪽에 한번 다시 비춰주시겠어요? 자, 샤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현재 앰비언트 조명, 이렇게 시원하라고 청색으로 비추고 있는데,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밤에도 결코 이렇게 눈부시지 않아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펠리세이드 송풍구, 동영상도 한번 첨부를 하겠습니다만,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에어덕트 구조는 정말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로젠의 자랑입니다. 타 업체에서는 하고 싶어도 기술이 부족해서 못한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더불어 모니터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은 지금 현재 무시동 상태입니다.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가 작동하고, 소리 잠깐 키워보겠습니다. 소리는 볼륨을 이렇게 키면은, 와우, 저작권 걸려. 현재 이 자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만의 장점이죠. 그리고 금형 제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즉, 각각 조각의 금형이 조합이 돼서 잡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늘 강조하죠. 과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21.5인치 스마트 TV와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이런 조명들, 실내 구성 요소들, 기능들 한 번쯤 비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차량도 역시 둘둘둘, 그리고 싱킹 시트가 유지된 9인승 순정 시트 유지했고, 거기에 시트 인증이 가미된 스위블링 회전 시트가 가미됐고, 목 쿠션, 그리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이 장착되어서 출고가 됩니다.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초화, 럭셔리, 8천, 9천, 심지어는 뭐 1억짜리 차량들이 있다는데, 카니발에 물론 여유가 있고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인 6천만 원대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요즘 기아 카니발 계약 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미 9월, 10월 현재 계약하면은 10월, 11월에 이미 계약한 차량들을 받아볼 수가 있으니 훨씬 더 빠른 출고도 약속드립니다. 현재 가솔린 차량들 많이 대기 중입니다. 현재 번호판도 달고 있고, 리폼 대기 중 차들이 아마 한 40대 되죠? 신피디님? 50대 가까이 되는데, 역시 순서대로,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용자의 응대에 맞는 실내 리폼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드릴 것을 약속드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날 올 겁니다. 자, 오늘은 정말 좋은 봄 날씨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됐지만, 그래도 건강 최우선이죠.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함께 즐거운 패밀리 여행도 한번 꿈꾸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시저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바이바이. 안경 좀 건방지지 않나? 네,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